있는 어떤 시간 시스템이 여러분들 뜻에 맞게 운명의 이야기를 건네는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MPO 하이패드입니다. 카드 현액은 11,740원입니다.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계에 목숨한 사람들이 홀로그램 증강이 있는 걸로 있어서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으로 또 홀로그램 소인들이 다 프랑스 마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공간이 관람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화가들의 작업 공간과 조금입니다. 이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만든 풍경을 그대로 같이 또 공유할 수 있어서 마치 이제 그 당시에 예술가들이 공감을 얻는 것이 관객들도 그대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죠. 충만 기술가들은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이렇게 첨단 기술. 네, 일단은 최근에 오히려 그 경매에서 굉장히 높은 그림 값을 받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모네가 1906년에 그린 수련 같은 경우는 271억이고요. 한 이후에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같은 경우는 907억 원이었어요. 2년 전에 있었던 이 아리스카항의 가로수길 같은 경우 717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징을 보면 세란색과 빛의 향연이라고 되게 효과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IT 기술과 연결됐을 때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현대인들한테 맞는 점이 있다는 게 특히나 빛의 향연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각의 효과에 인상파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효과를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사용하는 것이 또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HD 기술과 전망을 접목시켜서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인상과 작품이 아무래도 최적화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기술과 효과를 융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은 전시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디어 아트로 보는 세계 명화전이 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에다가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프로젝션을 하는 것인데요. 또 가상현실 기술 등에 VR 같은 경우 전문을 해서 150여 점에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특히나 무엇보다도 동굴에서 광명 동굴에서 이런 전시회에서 그전의 어떤 산란과 전시회를 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또 그 앞서서는 마네와 인상파 거장전이라고 해서 모네라든지 르노아르 또 반고흐의 예술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전시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3D 그래픽 등 최첨단 방법으로 원작을 또 재해석해서 색다른 감을 줬고요. 또 모네 빛을 그리다 같은 경우에는 60여 개 HD 프로젝트가 전시물 전면이라든지 측면 프로에 맞게 설계된 4m 높이의 대형 스크린에 작품들을 투사를 해서 색다른 그런 그림의 향연을 보여줬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도 인상파워들을 참 좋아합니다. 전통적인 어떤 색감과 일치되는 요소가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무엇보다도 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항상 전시회를 하거나 작품 이제 공연하게 되면 인기가 높을 만큼 큰 인기가 있는데 그것은 작품뿐만이 아니고 극적인 예술가들의 삶의 스토리들 발전할수록 인상파와 이 고흐의 작품들을 융합하고 지금까지 ICT 공간을 갖다가 문화평론가님과 첨단 기술과 결합한 인상파의 전시회들을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박희준의 성공지도 오늘 방송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일요일 오후 2시 5분에 ICT 분야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다음 정류소는 KBS 28번 날씨. 지금 서울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해진 구름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대부분 지방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해가 되면서 기온이 낮은 산간과 북부 지역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 3에서 10cm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라서 현재 이 지역에는 대설 예비 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 정류선 강원 영서에는 다음 정류선 1cm, 경기 북부에도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3도, 광주와 대구 0도까지 내려가 추울 정도입니다.